토요일 MBC 뉴스 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재개되면서 소매 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 상권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유스케. 지난 한 달 이곳으로 가는 고속과 직행버스 이용 고객은 3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전 달인 4월 한 달과 비교해 버스 이용객이 10만 명 가까이, 비율로는 35%가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상의 회복과 함께 유통업계의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군의 매출이 50%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 상품류의 판매가 크게 뛰었습니다. 4월 달부터 이제 좀 신장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회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건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2년여 만에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여행업계에서도 조금씩 마케팅을 확대하며 고객맞이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은 언제든 급격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소비 경기의 회복세를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는 등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321명, 전남은 3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1,000명대 이후 이달 들어 1일 확진자 수는 5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누적 확진자는 광주 53만여 명, 전남은 5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단계적 재택치료 추진 방안에 맞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일부 조정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6일부터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집중관리 환자에 대해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면 진료 기관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격리기간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 관리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약한 인구 구조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광역 지원 개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